진짜 이건 입어보셔야 알아요. 지금 굉장히 더운데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는 여자 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등산복 두 가지를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크테릭스 브랜드의 제품을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고를 때 제가 이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고를 때 조금 애를 먹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매장에 가서 입어보지 않고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입는 일상복이랑 사이즈 보는 법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를 한 번도 사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어떤지 몰라요. 정 사이즈대로 입으면 될지 뭐 조금 더 크게 입어야 할지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좀 살 때 많이 찾아봤었어요. 여러 사이트도 찾아보고 뭐 블로그 뭐 유튜브 다 찾아봤는데 사이즈를 딱 얘기해주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고 실제로 가서 입어볼 수 없는 상황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국내 아크테릭스 매장에 없는 경우 품절이 된 경우도 많아서 해외 직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사이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정보를 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구매한 두 가지 제품은 아크테릭스 감마 MX 후디 그리고 아크테릭스의 세륨 LT 후디 제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뒤에 걸려있는 요 두 가지 제품이고요. 하나는 다운 자켓이고요. 하나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방풍 후디 자켓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알려드리기 전에 저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아, 저 정도 키와 저 정도 체격, 그 다음에 이 체중이면 이 사이즈가 맞구나 라는 걸 아실 테니까 제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키와 몸무게를 공개를 하고 제가 사이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저랑 비교를 해서 아, 한 치수 크게, 뭐 한 치수 작게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는 171.5 예요. 가장 최근에 2주 전에 한번 신체검사 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키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도 알려드려야 키는 저랑 똑같을 수 있지만 저보다 적게 나갈 수도 있고 많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 몸무게가 제 몸무게는 57kg입니다. 57kg고요. 이 기준으로 제가 구매를 했던 아크테릭스 제품의 사이즈를 잘 비교를 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세륨 LT 후디입니다. 다운 제품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어서 어떤 핏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바지도 지금 등산 제가 요즘에 입는 겨울 등산복을 입었고요. 그래서 일단 짜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긴 다운이고요. 다운 제품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이즈. 이 아크테릭스 제품에도 이렇게 사이즈가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 S예요. 제가 구매한 건 S인데 제가 처음에는 M을 구매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들 OK몰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거기에 사이즈 안내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S는 90 전후, 그다음에 M은 95 전후. 제가 원래 상의는 90을 이런 티는 다 90을 입는 편이고 조금 겉에 입어야 하는 아우터 같은 경우는 95를 입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겨울이니까 너무 작게 구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엔 얘를 M을 샀었어요. M을 사서 입어봤는데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막 헐렁하고 이거는 이제 딱 맞는 그 느낌이 없어서 S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얘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S를 샀고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산행할 때 안에 지금 이거보다는 더 두꺼운 옷을 입으실 거예요. 상의를. 저도 그랬고요. 이번에 입고 왔을 때. 입었는데 그래도 요 S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입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으면
입으면 이 정도 핏이 나옵니다. 짠! 다 올린 거고요.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찍어볼까요? 짠! 다 나오나요? 나오죠. 자, 이 정도 핏이 보이시죠? 옆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근데 여러분 S인데도 지금 상당히 넉넉한 편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여유가 있게 나왔고 양쪽에 팔 아래쪽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신 또 라인은 또 잡혀있어요. 이렇게 라인은 잡혀있고 모자를 쓰면 좀 웃기네요. 그런 게 이 정도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어봐서 핏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에 아주 얇은 여름에도 입고 하는 티를 입긴 입었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 플리스 재질로 된 거 기모 재질의 좀 도톰한 걸 입었어요. 입었는데 충분히 활동이 가능했고요. 가볍고 일단 활동성이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딱 맞으면 사실은 이제 딱 감싸주는 게 있어서 좋긴 한데 활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굉장히 여유가 있게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활동하기가 정말 좋아요. 진짜 이건 입어보셔야 알아요. 지금 굉장히 더운데 진짜 따뜻합니다. 이거를 좀 너무 두꺼운 패딩은 좀 보관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더워 입었을 때 너무 이제 덥거나 할 수 있는데 얘는 딱 자켓 안에 미들 레이어처럼 입을 수 있는 경량 패딩이에요. 그래서 다운 경량 다운인데 요거 하나쯤 있으면 겨울 산행할 때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오대산 갔을 때 이렇게 이거하고 자켓을 다 입고 갔는데 제가 더워서 걷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얘를 벗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지금도 이제 더워서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따뜻하고요. 보온성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 지퍼 있는데 여기에 포켓이 들어있어요. 짜잔. 이제 요거를 이 안에 넣으면 진짜 이 안에 들어가요. 얘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켓을 떼서 얘를 말아서 넣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이거 다 들어갑니다. 진짜. 제가 사진으로 여기 띄워드릴게요. 제가 오대산 갔을 때 실제로 벗어가지고 집어 넣고 이거는 리뷰할 때 써야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넣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일단 너무 따뜻하고 가볍다는 거. 그래서 요 세륨 LT 후디 요 제품은 저는 90 사이즈를 사서 아주 적당히 잘 맞게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마 MX라는 제품이고요. 사실 제가 이런 뭐 재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하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질,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착용을 하고 난 후에 산행을 했을 때 그 느낌하고 사이즈 정도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토멜티를 입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그것보다 얇아요. 그것보다 보온성은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방풍하고 발수 기능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기모 플리스 재질로 이렇게 기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모 보이시죠? 기모.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발수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겉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겉감은 이런 재질이라서 제가 입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물론 더 추면 이 위에 하나 더 아우터를 입으면 되기 때문에 산행 단독 요거 하나만 입고 산행 가능합니다. 제가 오대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안에 있던 저거 이 다운을 벗은 상태고요. 벗고 요것만 입고 산행을 했는데 전혀 춥지 않았고 그때도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었고 낮에는 해가 쨍쨍해서 조금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영하 10도는 됐었을 거예요. 근데
안에 조금 도톰한 플리스 재질의 옷을 상의를 입었고 그 외에 이거 하나만 입고 산행을 했는데 정상에서도 버텼습니다. 정상도 뭐 따뜻하긴 했지만 아무튼 겨울이라 기본 영하 1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이즈를 어떻게 골랐냐? 얘는 제가 M을 샀어요. 자, M을 샀는데요. 제가 이 다운 자켓은 S를 입었고요. 얘는 M을 샀는데 어떻게 보이나 제가 입어봐 드릴게요. 자, 입으면 이렇게 약간 아야 지금 보시면 약간 큰 게 아닌가? 조금 너무 넉넉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켓도 조금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S를 사셔도 좋지만 저는 저 정도 체격이라면 M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키가 큰 분들은 저처럼 팔 길이가 조금 긴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깨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품이 좀 넉넉해야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를 샀다면 약간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가을이랑 겨울에 입어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안쪽에 좀 도톰하게 뭔가를 입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M을 샀을 때 조금 큰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 이게 내 사이즈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팔 부분입니다. 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이 제가 쭉 뻗은 거거든요. 쭉 뻗었을 때 제 손등까지 이렇게 덮어요. 근데 제가 팔이 좀 조금 비정상적으로 조금 긴 편이라 어지간한 상의의 이 긴 팔 옷은 팔 길이가 안 맞아요. 다 짧아서 겨울에 특히 추울 때는 여기가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서 장갑을 껴도 여기가 막 시리고 한데, 와 얘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이 손등 쪽이 조금 더 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손등을 덮어주는 좋은 것도 있고 밴딩이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일단 저한테 딱 맞습니다. M이 저처럼 팔 긴 분들한테 딱 맞아요.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깨선 같은 것도 보시면 절대 커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작으면 활동하기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좀 넉넉하게 이 정도 M을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M을 사는 게 맞고 안쪽에 입는 건 좀 타이트하게 입어야 되는 거는 S를 사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후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짠! 너무 좋아요. 이게 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 아주 과학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이 후디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시야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산행 중에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감마 MX를 한 치수 작은 S를 샀다면 안에 이 가운을 입고 입기에는 너무 좀 버거웠을 거예요. 너무 활동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넉넉하기 때문에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좀 불편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이 밖에 있는 자켓은 M으로 좀 넉넉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크까지 채우고 이렇게 움직여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여기도 정말 넉넉하고요. 이렇게 입었어도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아주 막 뚱뚱해 보이거나 부해 보이지도 않아요. 적당히 내 사이즈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피가 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조금 이따 전신으로 찍을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입겠다 하시면은 요 안에 거는 다운은 S를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겉에 입는 것은 요거 M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171에 57kg 정도 나가는 여성분이라면 이 사이즈가 아주 잘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크테릭스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고 입어보고 사이즈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뭐 아주 전문적으로 재질에 대해 얘기하거나 레이어링 시스템에 대한 뭐 정답을 알려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요. 제가 구매하면서 사이즈 선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좀 만들어서 찍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그 정보는 제가 다 알려드린 것 같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